봄의 푸르름과 활기가 넘치는 5월에 열리는 벨라비타 오레오 마켓를 시작하겠습니다. 벨라비타 교육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레오 마켓 진행을 맡은 지진우입니다. 오늘도 15분의 연주자분들과 최고의 초청성악가를 모시고 행복한 오레오 마켓를 진행하겠습니다. 연주자분들은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평소 실력을 보여주시고 관객 여러분들께서는 힘찬 박수로 응원과 격려 먼저 하겠습니다. 임교관 원장님 모시고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입니다. 네. 초여름 오레오 마켓입니다. 이제 벨라비타 전체의 잔치가 되었죠. 네. 오늘 보니까 우리 벨라비타 멤버가 아닌 분들도 이렇게 참여해 주셨는데 네. 외부에서 오신 분들 너무 고맙습니다. 외부에서 오신 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 번. 오레오 마켓가 이제 8기가 한 번에 세 번씩 조인하면서 오레오 마켓 굉장히 풍성해졌어요. 풍성해지고 아마 오레오 마켓도 우리 지진호 공연이사하고 오레오 마켓 팀이 오레오 마켓을 새롭게 재창조를 해서 더 멋있는 오레오 마켓가 되고자 고민을 하고 있어요. 아마 얼마 안 있어도 좋은 새로운 어떤 오레오 마켓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요새 아침마다 산책을 하는데 이 노래에 빠져 있어요. 아침마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 아직 부르지 않았지. 나 초라하고 슬퍼도 멈추지 않을 테야. 저는 이 노래를 그냥 그 우리 박동일 조인수 커플, 권분경 최수혁 커플 이 두 분이 듀엣으로 불렀는데 그때는 별로 들었는데 아, 이 노래를 계속 듣다 보니까 노래를 계속 졸업하고도 할 때마다 노래가 잘 안 되고 힘들고 야 이거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노래 너무 어렵다 배우면 배울수록 뭐 이런 생각이 저도 예전에 많이 들었는데 아, 노래를 계속 부르는 우리 벨라비타 멤버들의 마음이지 않을까. 힘들고 어렵더라도 절대 멈추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이 노래를 들으면서 삶이 그대로처럼 인생도 멈추지 않고 계속 이렇게 불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가장 아름다운 노래 저도 한번 부르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히 벨라비타 7기, 8기 여러분들이 뒤풀이를 또 보여주실 텐데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두기스를 위해서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만택 교수, 주임 교수님과 함께하는 다함께 노래 부르기입니다. 이번에는 김현준국의 청산의 살리라입니다. 오늘도 수고해 주실 한만택 교수님과 박주미 반주자님을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야 정말 오래간만에 뵙는 듯한 느낌. 두 달이 지났는데요. 마치 2년이 지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보고 싶어가지고 한 걸음에 달려왔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시죠? 네. 네. 네 그래도 목소리가 다행히 좀 컸네요. 네, 작을까봐 걱정했는데 오늘 배울 곡은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곡이고 또 많이 불러보신 곡이겠지만 청산의 살리랍니다. 아, 우리 순서지를 보시면 안쪽에 네, 안쪽에 이렇게 프린트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우리가 배울 때 어떤 걸 주의해야 되는지 알고 주의하면 알고 가면 그 다음부터 편합니다. 그런데 그걸 생각 않고 그냥 무턱대고 막 부르다 보면 물론 벨라비타 우리 출신들은 들어보신 분이 없겠지만 한 번은 살짝 점검하고 어디가 문제가 있을지 함정이 있는지 한번 보시고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보시면 첫째 단은 전주이고요. 저도 전주 출신이기 때문에 그 전주는 아니고요. 일단 둘째 단부터 시작합니다. 둘째 단 나는 숲을 우거진 청산의 사르리라 살리라가 아니라 사르리라예요. 가사가. 그리고 세리따는표를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숲을 그 다음에 붙점이 있죠.
우거진 뚝 떨어지고 정산에 사르리라. 음정 한번 주실래요? 좀 너무 낮게 가는 거세요? 나는 숲으로 우거진. 여기가 매력이에요. 부점인데 뚝 떨어졌다 올라가는. 근데 그걸 따라가면 안 돼요. 음정을 따라가지 마시고 놓아줬다가 그대로 잡고 가시고 그 다음에 정산에 사르리라. 세대 따라 빼고 또 한 번 부점이 나옵니다. 나의 마음 불으로 여기 남청산에 돌 사르리라. 여기 리듬을 맞추기가 어려워요. 보세요. 청산에 사르리라 이거예요. 살을 살자가 팔구름표예요. 거기를 틀리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으로 갑니다. 이 부분도부터는 약간 몰아치는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반주가 보면 짠짠짠짠짠짠짠이 가기 때문에 몰아치는 것처럼 이봉도 산오리에 음악 형식이 나올 때 A, B, A 다시 하는데요. 이 B 부분이 몰아쳤다가 마지막에 정산에서 숨 쉬어도 되고요. 살리라 그러면 정리가 딱 됩니다. 그럼 A 다시로 가서 또 똑같이 되는데요. 주의해야 될 때 리듬이 어디냐면 이 봄도 거기 16분음표 그 다음 넘어가서 산오리에 여기 틀리신 분이 우리 아마추어 공부하시는 분은 70-80%입니다. 어디에 틀리냐면 산 허리에 내서 8분음표를 못 맞추고 빨리 막 하시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초록 빗물 들었네 둘 셋 넷 안 써있지만 넷은 반주도 보면 짠짠짠짠짠짠 이렇게 돼 있어요. 액센트가 따로 돼 있죠. 세 번째 박자 네 번째 그러니까 조금 느려진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작곡자 그리고 이 작사자 한 분이시지만 김현주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 여기에요. 세상 번뇌 시름 있고 그러면서 세상 번뇌 시름 있고 이러면서 반음씩 내려가는데요. 삼자하고 번자 같은 음이에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뒤에 음이 더 높다 하고 생각하고 음을 하셔야 돼요. 보세요. 세상 번뇌 시름 있고 정산에서 살리라. 그럼 음악적으로도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 다음 쉽습니다. 앞에 나왔던 거하고 비슷한데요. 다른 데가 있어요. 어디 보면 길고 긴 세월 동안이 아니고 여기를 부정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 틀리면 저한테 커피를 보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하시다가 틀리시면 저한테 커피를 쏘시면 되겠습니다. 보세요. 여기는 부점이 없어요. 거기도 부점이 없고 그 밑에 보면 청산은 의구하니도 부점이 없어요. 부점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만 부점을 의도적으로 쓰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길고 긴 좀 불어볼게요. 시작. 길고 긴 점점점 느리게 해요. 그러니까 청산에 살려 보면은 청산에 사르리라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시면 음악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처음 전주로 들어갔다가 이 부분도 다시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건 이제 본인이 너무 짧으니까 한 번 더 하고 싶으면 이 부분부터 하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그건
본인이 선택하신 곡이고요. 한번 다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제일 크긴 하지만 그 다음 세상 번뇌 이때 이 김현준 작곡가님의 그 번뇌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감옥에서 시를 쓰셨다고 그래요. 갇혀 있을 때. 그래서 이 제 생각에는 이 감옥에 있다가 나가면 난 이렇게 천상에 사는 것처럼 살고 싶다라는 의미에서 쓰신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박자 반이 넘으면요 음악이 움직여야 됩니다. 처음에 제가 한 번만 해볼게요. 보세요. 나는 숲으로 거지 정산에 사르리라 나의 마음뿐으로 정산에 사르리라 이런 식으로 첫 소리 한 다음에 쭉 밀어주시면 훨씬 있어 보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게요. 지금부터 한 번만 더 마지막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석해서 다음번에 어느 분인가 부르신다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리오마케의 첫 순서입니다. 첫 곡은 최진시국의 기억은 겨울을 써내려간다입니다. 시간의 기별을 만든 최진님의 곡인데요. 멜로디 자체도 중독성이 대단한데 가사 또한 엄청나게 감성을 자극합니다. 조용히 집중해서 가사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곡을 연주하실 분은 뭐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시는 분인데 노래를 위해서 입을 지키기 위해서 대신 어깨를 희생시키신 어깨에 금이 가서 지금 철심을 두 개나 박는 큰 수술을 하셨는데요. 다행히 입은 안 다치셔서 오늘 무대에 서십니다.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연주를 준비해 주신 실기의 바리톤 이재화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기억에 써내려
작곡은 박화목 씨, 윤용하곡의 보리밭입니다. 1952년 부산에서 피난생활 중 작곡되었다고 합니다. 박화목님이 가사를 지을 때의 제목은 옛 생각이었으나 작곡을 하면서 바뀌어서 보리밭이 되었다고 합니다. 고향의 보리밭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은 이 노래를 듣고 있으면 어릴 적 순수한 내면의 세계로 돌아가는 듯합니다. 보리밭은 전쟁 중에서도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희망과 서정성을 심어주고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 노래는 사기의 사무총장으로 수고해주시는 이수진님께서 연주해 주시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1974년 경희대 창립 25주년에 경희대 총장 조영식님이 가사를 쓰고 경희대 음대 학장인 김동진님이 곡을 붙인 목련화는 경희대 음대 교수인 엄정행님이 그 아름다운 목소리로 불러서 국민가곡이 되었습니다. 봄이 오면 생각나는 국민가곡이죠.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봄을 알리는 꿋꿋한 모습을 찬양하며 그 목련이 곧 우리 민족의 어리라고 칭송하는 노래입니다. 70년대 소위 70-80의 전성기 시절에 대중음악 세상에서도 꿋꿋하게 대중가요들 못지않게 대단한 기세로 연일 울려 퍼졌던 가곡이 바로 목련화입니다. 오늘 이 어려운 곡을 벨라비타 열정의 아이콘이신 3기의 강대석 변호사님께서 연주해 주시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1975년에 작곡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사성부 합창곡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발표 후 반응이 너무 좋아서 소프라노 멜로디를 솔로 부분으로 바꾸어 현재의 가곡 남촌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곡은 6기의 소프라노 조인숙 대표께서 연주해 주시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아들이라는 노래를 들을 때마다 주인숙 대표님과 함께 저 남쪽 나라를 다 행복하십니다. 이번 곡은 탁계석 시의 한지영 곡 그리움도 행복이어라입니다. 그리움이 외로움이 아니고 그 자체로 행복이라는 제목이 너무 좋은 가곡입니다. 내 마음속에 내리는 사랑의 그리움도 이제는 행복이어라 그리움도 행복이어라. 누군가를 그리워한다는 것은 가슴 설레는 일이죠. 그리움이 위로가 되는 가곡입니다. 이 노래는 이기의 원호회 회장님으로 소화하시는 박성기 대표님이 연주해 주시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정혜련 작곡가는 한국 전통과 정서가 묻는 승작 가곡을 많이 작곡하여 우리 가곡을 해외에 알리는 데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답니다. 오늘은 6기의 소프라노 최은진님께서 이 곡을 연주해 주시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다음 곡은 허림시 윤학준 곡의 마죽입니다. 보고 싶은 마음을 간절하게 표현한 곡입니다. 선율과 가사가 정말 아름다운 신작 가곡입니다. 마지막 구절에 그대가 그리워지는 날에는 내가 먼저 달려가 꽃으로 서 있겠다고 합니다. 기다림의 여운과 일편단심의 마음을 꽃으로 표현합니다. 마음이 아련해지는 노래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곡을 지난해에는 까시아키오 비앙가 울기야 소설을 감동적으로 불러주셨던 사기의 테너 이원구 고문님께서 연주해 주시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아트팝의 선구자 김효근님의 곡입니다. 아트팝이란 예술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새로운 가곡의 한 장르입니다.
20살의 나이에 아내 생일에 프로포즈 선물로 준 곡이라고 합니다. 가사의 한 구절 한 구절이 마음을 몽글몽글하게 하는 이 곡을 8기의 소프라노 정두경님이 연주해 주시겠습니다. 심금을 울리는 정두경 관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슈베르트라 불렸던 이수인 선생님께서 작사와 작곡을 하신 곡입니다. 내 마음의 강물에서의 강물은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지나온 과정은 두고두고 기억에 남는다고 합니다. 상상과 감성의 노래를 통해서 흘러간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 다시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 노래는
오기의 소프라노 허스키 원장님께서 연주를 해주셨습니다. 힘찬 선율로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나폴리 간조네의 대명사가 된 곡입니다. 1920년 올림픽에서는 이탈리아 국가 대신 이 노래가 연주될 정도로 이탈리아 국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곡입니다. 파바로티는 이 곡으로 그래미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 명곡을 오늘은 펄기 원회장으로 수고하시는 저기 보시면 한국의 파바로티 변재욱 회장님을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혹시나 한국의 파버로티로 소개를 했는데 저 앉아서 걱정 많이 했습니다. 아, 다음 곡은 방문호 시 김규환 곡의 님이 오시는지입니다. 이 곡은 물망초 꿈꾸는으로 시작하는 노래죠. 그리워하는 님을 애타게 기다리는 노랫말입니다. 이 곡은 쉽고 간결하고 친근감이 감도는 사랑스럽고 아늑한 노래입니다. 아름다운 가사와 멜로디가 어우러져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서정적인 한국 가곡입니다. 이 아름다운 곡은 7기의 소프라노 이종현님께서 연주해 주시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실현당한 남자의 슬픈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카타리는 사랑했던 여인의 이름이죠. 아, 깐초네는 이탈리아적인 독특한 정서와 우수의 선율이 담긴 곡들을 말하는데 이 곡은 그 중에서도 이태리어가 아닌 나폴리어로 만들어진 나폴리 깐초네입니다.
오솔레미오, 산타루치아, 도라오라, 소렌토로, 푸니쿨리, 푸니쿨라 이런 곡들이 나폴리 민요입니다. 한 맺힌 목소리로 힘차게 불러주시는 불리어지는 이 곡은 오기의 파바로티로 불리는 테너 양철성님께서 연주해 주십니다. 신라 천년의 문화의 정수인 석굴암 주변의 풍경과 인상을 노래한 화려하고 밝고 맑은 노래입니다. 전주부터가 아름답고 예민하고 시종 멋지게 흐르는 노랫가락은 석굴암 주변의 풍골을 지나서 멀리 화려했던 신라 천년의 역사적 흐름 속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듯 황홀합니다. 지금도 철인 3종 경기로 극한의 도전적 삶을 즐기시는 분입니다. 3기의 바리톤 김태식 대표님을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동산 찾은 곳에
것이 김동진 곡의 진달래꽃입니다. 아, 김수월의 진달래꽃은 애절한 이별의 입에서도 끓어오르는 소름을 누르고 웃음을 지어 보이는 동양적인 독성이 그의 서정성 깊은 시어를 통해 더욱 맑고 아름답게 승화된 시입니다. 이 시는 우리의 심금을 울리고 애송되게 하죠. 한국 고유 정서인 정과 한의 정서에 민요주의 율격으로 이루어진 시를 서양 음악의 우아하고 세련된 어법으로 능숙하게 표현하고 있는 곡입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곡을 소녀 감성의 최고봉 탈기의 조미령님께서 연주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날이 오리다
풍요 감성이 최고 맞습니다. 오늘 연주회의 벌써 마지막 곡입니다. Some Unchained Evening, 어느 황홀한 저녁입니다. 2차 세계대전 중 남태평양의 한 섬을 배경으로 브로드웨이 연극을 각색하여 영화화한 뮤지컬 영화 남태평양의 OST입니다. 남태평양의 외딴섬에서 미군 간호사인 넬리와 프랑스인으로 농장을 경영하는 40대 호라비 에밀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늦은 나이에 만난 사랑하는 여인 앞에서 남자 주인공이 가슴 설레며 부르는 참으로 서정적인 노래입니다. 이 아름다운 사랑 노래는 벨라비타의 영원한 청춘이자 로맨티스트이신 일기의 바리톤 지충상님께서 연주해 주시겠습니다. 김찬 박수로 부르시죠.
다음은 초청소학과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영석 곡의 그리운 금강산의 두 번째 프레드릭 도우 곡의 I could dance all night, 나는 밤새워 춤출 수 있는데 라는 곡을 오늘의 소프라노 김민영님을 통해서 듣겠습니다. 오늘의 초청소학과 시간입니다.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아
브라보. 벨라비타 주임 교수이신 하마테 교수님 모시고 총평을 듣겠습니다. 아, 이 오리온마케가 이 해를 거듭할수록 또 달을 거듭할수록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7월달 하실 분들 벌써부터 떨고 계신데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저희 벨라비타 오리온마케가요. 게스트로 오시는 우리 소프라노나 음악 성악하시는 선생님들이 쉽게 보고 왔다가 큰 코 다치고 가는 경우가 참 많은데 이렇게 영상을 찍잖아요. 다음에 가자마자 바로 내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서 우리 최 감독님이 애를 많이 쓰시고 계십니다. 실컷 편집에 올려놓으면 내려달라고 아주 쉽게 보고 오셨다가 큰 코 다치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 또 김민영 선생님께서 잘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뭐가 좀 그 체하셨는지 속이 안 뚫리셨던 분들이 속이 시원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네. 앞에서도 잘하셨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그렇게 잘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요. 오늘 너무너무 다 잘해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공연이사님이신 우리 지진호 이사님께 감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멘트 학원을 다니시는 것 같아요. 대치동에 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대치동에 유명한 학원이 멘트 학원 하나하고 뽑기 학원이 있습니다. 코리아르츠 그룹에서도 운영을 하는데 회원은 없습니다. 저 혼자 멘트 학원 하면서 원장하고 원우 하면서 다 하고 제 골프장에 가면 제 멘트를 많이 하는데 우리 지진우 회장님 딴 학원을 다니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중간중간에 그 우리 원우님들을 소개하는 아주 기가 막힌 멘트들이 우리 지충상 회장님께는 영원한 청춘 그리고 로맨틱 가이 아주 멋있었습니다. 그다음 소녀 감성 우리 네. 그다음 우리 강대섭 변호사님 가셨나요? 강대섭 변호사님에게도 아주 멋진 멘트를 가셨으니까 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좋았고요. 그 다음에 처음 순서부터 마지막 순서까지 아주 짜임새 있게 잘 해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그냥 몇 사람만 언급하고 싶지만 또 안 하신 분들은 섭섭할 테니까 일단 사람은 철이 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재화 대표님 철심 두 개 받고 하시니까 확실히 안정되고 예, 너무 좋았어요. 처음에 연습할 때만 해도 많이 떠있고 그랬었는데 예, 팔 풀고 딱 마음을 비우고 하시니까 자세도 겸손하고 아주 소리도 겸손하고 노래가 정말 잘 어울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우리도 철심을 박아야겠다 아니면 철이라도 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진 우리 대표님은 점점 좋아지시고 있어요. 아주 예,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고요. 외모도 그렇고 마지막 엔딩도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엔딩 탁 펼치고 3초 기다리는 거 아직 잊지 않고 잘 해주셔서 마무리가 잘 되었던 것 같습니다. 과하지 않게 너무 잘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강대석 저기 변호사님은 저희 원우님들 중에 제일 연세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일 젊게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사도 안 틀리고 끝까지 그리고 예전에 많이 이렇게 움직이시던 것도 많이 안정되고 소리도 안정되고 많이 좋아하셨습니다. 정말 그 열정에 제가 박수를 칠 수밖에 없습니다. 목련아 너무 잘 불러주셨고요. 조인숙 우리 대표님은 남촌 잘 불러주셨는데 확실히 감성은 어디 벗어나지 않더라고요. 소리야 어떻든 간에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감성을 쭉 따라가면서 끝까지 잘 해주셨어요. 보통 그쯤 되면 정신줄 놓기가 쉽거든요. 중간에 한 번쯤 정신줄 놓는데 정신줄 안 놓고 끝까지 잘 버티시고요. 아, 멘탈이 강하구나 이런 생각을 잘 해주셨습니다. 박성기 대표님도 아주 그리움도 행복이어라 연습 때보다도 훨씬 더 잘해주셨고요. 같이 인문학을 공부하시는 선생님이 계셔서 그런지 더 열심히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끝까지 마무리 잘해주셨 마지막 부분이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듯한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곡 선택을 또 잘하신 분이 우리 별을 캐는 밤 최은지 대표님 너무 잘해주셔서 목소리하고 곡하고 참 잘 어울렸습니다. 거기 호미 하나 들고 왔으면 큰일 날 뻔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누군가가 와서 문을 두드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오늘의 센세이션 우리 이원구 회장님 어디 계세요? 이원구 회장님 네. 너무 잘해주셨어요. 제가 그동안 봐왔던 콘서트 중에 제일 잘하셨던 것 같아요. 안정되게 잘해주셨고 목소리도 잘 나오고 보통은 중간에 뽕필이 좀 들어가는데 오늘은 뽕필을 확실히 빼고 오셨어요. 그래서 뽕필이 전혀 없이 아주 클래식하게 또 자신감 있게 잘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한번 줄을 잘못하면 계속 잘못 가기가 쉬운데 바로 여러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모든 분들이 같이 부르고 있었어요. 제가 보니까 속으로 같이 부르다가 조금 빗나가다가 같이 합창을 하시더라고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속으로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고 계셨길래. 근데 잘하시니까 앞으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우리 정두경 원장님 첫사랑. 아직도 첫사랑을 못 잊은 것 같습니다. 첫사랑. 지난번보다 나아지셨고요. 다음번에는 더 잘하시고 한 번 더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감성은 진짜 첫사랑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언놈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첫사랑의 감성을 잘 표현해 주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허숙기 원장님 내 마음에 가면 어려운 노래인데 끝까지 잘 부르셨어요. 그리고 심지가 많이 생기셨어요. 사람이 심지는 고닸는데 소리에는 심지가 그동안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 심지가 잘 있게 끝까지 잘 불러주셨고 고음 낼 때도 더 그 심지를 쭉 발휘해서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살짝 아쉬움이 있는데 그래도 그 소리를 잘 끌고 가셔서 끝까지 잘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벨라미터에서 퇴출시켜야 될 분이 한 분 계신 것 같아요. 변재욱 회장님은 이제는 이제 이 길에서 벗어나셔도 될 것 같아요. 거의 뭐 다 섭렵하신 듯한 느낌을 받아요. 무대 매너, 소리 이제는 뭐 하면서 윙크까지 해가면서 아주 뭐 더 이상 배울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해주셨는데 앞으로 행사 때 꼭 불러야 될 것 같다. 이제 이쪽으로 돈을 보셔도 될지 않을까. 귀뚜라미 환경테크에서 이제 귀뚜로 환경테크로 바꾸셔가지고 귀뚜러지는 걸로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다음 곡을 이제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옷솔레미 말고 그동안 너무 많이 쏘셨으니까 이제는 그만 쏘셔도 될 것 같고요. 다른 곡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님이 오시는지 너무 어디서 이종현 대표님 네 아주 이쁘게 끝까지 잘 불러주셨어요. 그것도 가사가 헷갈려가지고 떨려 뭐 하여간 헤매게 되는데 그래도 정신줄 잘 잡고 가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이쁘게 잘 불러주셨습니다. 아마 이제 후배인 남편분도 잘 따라서 오시지 않겠나 생각은 문 대표님도 그러시다 믿습니다. 우리 파바로티가 오늘 성공을 많이 하셨는데 양철성 대표님 이제 등극을 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제 5기에서는 좀 가르치셔도 될 것 같아요. 5기의 트레이너로 이렇게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잘 표현해 주셨고요. 예전에는 목소리가 많이 좀 비는 소리가 있었고 좀 이렇게 떨리는 소리가 많았는데 많이 잡혔으니까 후드만 조금만 더 잡아주시면 훨씬 더 좋지 않겠는가. 무대 매너도 좋고요. 끝에까지 3초 기다리는 건 우리 이수진 대표님한테 조금 배우셔야 될 것 같아요. 3초 좀 기다렸다가 내려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잘하셨어요. 그다음에 김태식 대표님 석구람. 저도 고등학교 때 불러보고 지금 오랜만에 들었는데 참 이수진 선생님 참 작곡을 잘하셨다라는 생각을 들고요. 표현도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이 곡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데 그 곡 표현도 좋으셨고요. 확실히 철인 3종 경기를 하시는 분이라 그런지 끝까지 버티고 중간에 끝에 살짝 쉬면서 끝에 마무리 하시는 것까지 잘 처리해 주셔서 살짝 그 부분 걱정이 있는데 고집 있으셔서 숨 안 쉬고 하시려나 했더니 잘 받아들이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진달래꽃 소녀감성 조미령 우리 원우님 보니까 진달래꽃 자체가 노래가 어려워요. 노래가 어려운데 올해 해석도 좋았고 발성도 좋았고 후배
인데요. 여러분들 선배님들 좀 각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우리 선배님들의 각성제로서 아주 멋지게 잘 표현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영원한 청춘 로맨틱 가이 지충선 회장님. 아, 오늘 제가 봤던 모든 공연 중에 통틀어서 오늘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내년에 저 우리 벨라비타 공연 있을 때 원우 초청으로 한번 모셔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아 정말 누가 봐도 마이크 대고 촥 하면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오케스트라 뒤에 반주 촥 있으면 그 마지막만 살짝 아쉬운 면이 있었는데 그래도 앞에서 너무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아니 이분 프로 아니신가 싶을 정도로 그리고 여유도 많이 있으시죠. 예전에는 손을 이렇게 한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여유가 별로 없었는데 지금 오늘 여유 어깨도 떨어지고 가슴도 펴시고 많이 여유 있어주시고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어깨 이렇게 올라와서 막 호흡이 뜨고 그랬는데 오늘 아주 뭐 더 이상 뭐 말씀드릴 게 없을 정도로 녹익은 연주를 해주시지 않았나 그리고 선곡도 너무 좋으셨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15분이 하셨는데요. 15분 모두가 다 잘해주셨습니다.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보니까 우리 어려움학회가 너무너무 좋은데 그 준비할 때 힘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지진호 회장님이 뭔가를 올려주면 곡을 내라 빨리 내셔야 됩니다. 늦게 내신 분은 이제 앞으로 저기 이사님 날짜를 주세요. 그래가지고 날짜를 딱 그 날짜를 못 지키시는 분들은 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진호 회장님과 저녁 식사를 한다든가 뭐 술을 골프를 친다든가 그런 날짜 지나서 하시는 분들은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악보를 내는데 악보를 늦게 내시는 분이 있거나 아니면 조성을 넣으라고 하는데 조성을 안 넣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날짜를 줘서 박주민 선생님과 커피를 마신다든가 이렇게 하면 내가 올 때는 다 늦게 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끼겠습니다. 제가 끼어서 박주민 선생님과 둘이는 않고 저와 셋이서 커피를 마시거나 밥을 먹거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날짜를 정확히 드려서 뭔가 페널티를 드려야지 너무 우리 원장님의 그 저기 너그러움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모든 분들이 다 너그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제가 꼼꼼하게 그 부분들을 정확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회비, 두 번째로 곡목, 세 번째로 악보, 요 세 가지를 날짜를 딱 이태리 말로 스카덴자라고 스카덴자까지 못 내시는 분들은 벌칙을 하는 걸로 대신에 부담스럽지 않게 또 뭐 이것 때문에 나오네 안 나오네 그럴 줄 몰랐네 이런 소리 못 하도록 아셨죠? 다 동의하시는 거죠? 네. 정수근 대표님 동의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절대로 하긴 한데 한 분만 안 하셔도 네, 좋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잘 지켜주셔야 이 준비하시는 우리 이사님이나 또 김리안 이사님 또 박주민 선생님 악보 같은 거 미리 오늘도 와서 보니까 살짝 악보 때문에 막 어수선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연을 잘하자는 이유니까요. 그래서 음악의 시작은 악보 준비가 먼저입니다. 악보부터 잘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여러분들의 음악의 완성도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벨라비타 월요음악회를 명품으로 만들어주신 연주자님들과 열렬한 응원으로 함께해 주신 벨라비타 가족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날씨도 이제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 없고 사랑과 웃음만이 넘쳐나는 6월 맞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우리 음악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산미가토홀에서 진행을 좀 이제 다시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산미가토홀은 여기보다 장소가 크고 또 주차가 편하고 거기에는 이제 각 기별로 테이블을 하나씩 준비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각 기별 테이블을 준비를 해서 좀 더 품위 있고 넉넉한 그런 공간에서 앞으로 월요음악회를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월요일이 아니고 7월 23일 수요일입니다. 24일 수요일입니다. 다시 공지는 다시 하겠습니다.
연주자 오늘 연주하신 분들 모두 앞으로 나오셔서 단체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모두 나오시고요. 자, 내가 벨라 빅타입니다. 벨라 빅타. 사랑합니다. 자, 박수 한 번 더 주세요. 사랑합니다. 하나 둘 셋. 수고했습니다. 유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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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빌라비토!